안녕하세요. 쫑이새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 상자와 빼빼로 편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빼빼로 친구들 다 좋아하나요? 아니면 친구한테 내 우정을 전하고 싶은가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빼빼로 상자를 만들어서 또 예쁜 편지도 써서 한번 전해보세요. 조그만 빼빼로는 이렇게 작은 색종이를 접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다가 친구야 나의 마음을 받아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셔도 좋아요. 또 큰 빼빼로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어요. 다. 그리고 안에다 편지도 쓸 수 있어요. 러브하고 친구야 영원한 우정 변치 말자 쫑이 이렇게 편지도 써서 넣어서 줄 수 있어요. 물론 요 안에는 빼빼로가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장식을 해서 나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보세요. 그러면 빼빼로 상자와 빼빼로 편지 같이 접어볼게요. 빼빼로 상자와 빼빼로 편지 만들 준비물은 26.5 곱하기 19.5 갈색이나 분홍색 색지 한 장, 흰색으로 24 곱하기 4cm 한 장, 15cm 색종이 두 장, 도일리 페이퍼 10.5cm 한 장, 리본과 글씨 장식할 거, 그리고 펜과 자, 가위, 본드, 풀, 그리고 빼빼로 한 통이 있으면 되겠어요. 먼저 요 겉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빼빼로 상자 센치를 재보면 이 옆면이 2.5cm 정도 되고 이쪽은 9cm 정도가 돼요. 9cm가 조금 안 돼서 9cm로 해서 접어 볼게요. 7을 2.5cm 그 다음 9cm 또 2.5cm 또 9cm 그리고 2.5cm 다음 아래칸에도 같은 센치를 표시해 주세요. 2.5cm 9cm 또 2.5cm 9cm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고선대로 접어줄 거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17cm 하고 그 아래 칸은 17cm 하고 2.5cm 그러면 선대로 표시해 놓은 선대로 한 번을 이렇게 접은 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을 접어주고 그 선을 맞춰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로
여기 선에 맞춰서 접은 선까지만 다 잘라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렸을 때 첫 번째 칸 잘라주세요. 이쪽에서는 여기 오른쪽 첫째 칸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것은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붙이기 전에 하얀색 24 곱하기 4cm 종이에요. 이쪽이 24, 이쪽이 4cm 종이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쪽에 맞춰서 위 아랫선에 맞춰서 붙여주시는데 모두 다 풀칠을 하지 마시고 이 아래쪽만 풀칠을 해줄게요. 한 3분의 1 정도만 풀칠을 해주세요. 하고 붙여줄게요. 요 옆부분은 다 칠해 주셔도 되겠어요. 양쪽 옆부분은 다 칠해 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남겨주세요. 그리고 선대로 한번 다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여기 풀을 다 칠해 주세요. 잘라놓은 부분에 풀을 칠하고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빼빼로 상자를 집어넣어 주시면 크기가 딱 맞지요. 놓고 아랫부분 옆면을 먼저 넣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풀을 칠해 주세요. 붙여주시고 또 풀을 칠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가 딱 들어가는 상자가 만들어지지요. 그런 다음에 옆에 놓으시고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는 양면 무늬 색종이도 되고 단면 색종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네모로 접어주세요. 두 장 다 네모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선대로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는 편지지를 만들어 볼게요. 네 장을 다 접으셔도 되고 세 장만 접으셔도 돼요. 세 장만 접을게요. 아랫부분을 원하는 색깔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노란색이 나오도록 하나는 접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렇게 접을게요. 크기를 맞춰도 되고 다르게 하셔도 돼요. 저는 세 장만 접도록 할게요. 한 장을 빼주시고 뒤로 돌려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편 다음에 문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을 접으세요. 그런 다음 가위로 이 부분을 둥글게 오려줄게요.
이렇게 두 장을 더 접어 줄게요. 이렇게 세 장이 다 접었지요. 세 장을 다 접었어요. 그럼 여기에 친구에게 쓰고 싶은 말 써주도록 할게요. 우정하고 하트를 그려줄래요. 이렇게 하트 그리고 하얀색 장식패 할 수 있는 하얀색이나 색깔펜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무늬를 그려주세요. 여기는 무늬가 있어서 안 그려도 되겠어요. 그리고 요 안에 열어서 편지를 써주면 돼요. 고마워. 친구야.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어주시고 또 여기는 하트만 여러 개를 그려주시고 이 안에다가 편지를 써주셔도 좋겠어요. 친구야, 우리의 우정 영원하자. 종이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여기 얼굴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도일리 페이퍼하고 요 러브라는 글씨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리본도 없으면 접어서 붙이시거나 안 붙이셔도 예쁘고 그려주셔도 돼요. 본드를 붙여서 리본을 붙여주시고 도일리 페이퍼는 윗면을 살짝 덮게 붙여줄게요. 이 정도 내려오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뒷면에 본드를 조금만 칠해서 뒤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앞면도 본드를 조금만 칠하고 주시고요. 요 글씨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리고 아까 접어놨던 편지 끼워줄게요. 그러면 예쁜 빼빼로 상자와 빼빼로 편지가 완성이 됐어요.
친구들도 빼빼로 줄 때 예쁜 상자 만들고 편지도 써서 친구한테 나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